잘 터지는 놈이 황채나, 나머지 혹들은 그렇게 잘 터지진 않아요. 특히 기형종 같은 경우는 선반기 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요. 터지면 대단한 가끔 보면 대부분 괜찮긴 한데 진짜 혈액이 많이 차가지고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피가 보통 이제 황체낭종이 터져서 혈복강이 와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빈혈 검사를 하죠. 혈색 수치를 보고 몇 시간 있다 다시 재요.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진다. 환자가 계속 아파하고 창백해져 막. 창백해지고 뭐 혈압도 떨어진다. 그거는 기능성 낭종이긴 하지만 출혈을 잡기 위해서 수술을 하죠. 이게 내용이 네이버 웹툰에 나왔잖아요. 낭종이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고 피주머니 달고 수술하기 전에 환자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복강경 수술한 통증이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네. 배 안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있으면 그거를 씻어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예 눕지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해야 되고 피가 많이 안 나는 이제 황체낭종 파열은 증상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네. 환자가 뭐 아까는 정말 심하게 아팠는데 지금은 진통제 안 맞는데 조금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죠. 배 안에 피가 좀 고여있더라도. 원래 생리할 때도 뒤로 피가 역류하면서 피가 고이긴 하잖아요. 제 환자 중에는 황체낭종 터진 그 파열 때문에 3번 수술한 환자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교통사고 계속 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드리는 게 피임약을 드시라고 해요. 이게 배란이 안 되면 황체낭종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술을 이제 복강경 수술할 때 이제 황체낭종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건드리면 피 터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뽀뽀오리처럼 생겨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건드리면 피 나요. 그러니까 맞아, 그 정도로 맞아. 되게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황체낭종에 의한 혈복강은 흔히 일어날 수가 맞아. 있습니다. 반대쪽 난소 수술하고 이쪽 네. 난소 괜찮은지 이렇게 뒤져보다가 네.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 내가 이걸 왜 건드렸지? 계속 후회하잖아요. 그 아까 피검사 얘기하셨는데 사실 피검사 종류가 저희가 했었던 뭐 CA125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검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을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피검사로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로 제일 먼저 나온 게 CA125거든요. 근데 CA125가 이제 난소 무럭이 아니라 골반염이라든지 뭐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이럴 때도 CA125가 흔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생리 중일 때도 흔히 올라가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HE4라는 표지자가 있어요. 묶어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악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검사를 로마라고 그래요. 딱 클리어커트에 딱 보여주거든요. 고위험, 저위험. 맞아요. 저위험이면 혹이 있어도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고 고위험이면 보통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시죠.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네. 피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암 수치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맞아.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CA125랑 HE4인데 뭐 CA19-99 우리 학생 때 맨날 외우잖아요. 맞아요. 19-9는 췌장처럼 생겼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요. 췌장암일 때 올라가고 유방암일 때는 그 유방이 W 모양이니까 뭐 15-3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형종일 때는 19-9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생식세포 종양 중에서 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든지 FP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건 종양별로 세세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양에 의심된다 그러면은 그 암 수치 검사를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모든 난소 낭종에 대해서 뭐 5가지, 10가지 암 수치 검사를 쫙 내지는 않아요. 그건 맞아. 너무 불필요하고 선생님을 모시면서 이 피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열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비의료인이 알기엔 너무 투머치. 그리고요. 그 종양 표지전은 그게 진단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지 그게 올라갔다고 해서 병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그 조직을 떼어냈을 때 어떤 병인지 수술하기 전에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그렇게 뭐 95%까지 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로마 같은 것도요.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이 90%, 맞아요. 높아야 90%예요. 의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애매한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혹은 무조건 다 수술해야 되나요? 그 저절로 없어진다고도 이렇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기능성 무록은 저절로 없어질 경우가 많으니까 3cm짜리 기능성 무록은 저는 이제 추적 관찰을 아예 안 해요. 없어지기 뻔하니까. 근데 뭐 기능성 무록으로 보이는데 뭐 7-8cm다. 그러면은 한 뭐 3-4주 뒤에 다시 오셔갖고 이제 내가 예측한 대로 기능성이 맞는지 좀 없어지는지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양성이나 악성 같은 것들은 안 없어지게 되는데 안 없어지는 혹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악성 가능성, 난소 기능, 그 다음에 증상. 꼬여 있다든지 꼬여 있거나 뭐 악성 가능성도 있다든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수술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궁 내막증 그리고 좀 작은 기형조 가입력 유지가 필요한 젊은 여성이다. 그럴 때는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데 난소는 건들면 기능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자궁 내막증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김승희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도 했는데 건들면 떨어져요. 뭔 짓을 해도 떨어져요. 제가 정말 수술할 때 정말 섬세하게 껍질만 살짝 벗기고 쏙 뺐는데 그래도 기능 떨어져요. 연구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얘 혹이 점점 커지면 이 혹이 커지는 것 자체로도 난소 기능이 그쵸.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미리 커지기 전에 떼면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 혹을 떼려고 건드리는 것 자체가 기능을 더 떨어뜨린다. 그렇게 반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난소기 양쪽에 다 있는 사람과 한쪽만 있는 사람들 비교를 해봤는데 난소 기능이 똑같더래요. 근데 난소혹이 양쪽에 다 있는 사람들 수술했을 때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진다는 그쵸. 거예요. 양쪽에 있을 때는 정말 수술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꼬인다든지 아니면 생통이 너무 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요. 기를 가질 사람들은 보통 MRI 같은 걸 찍어서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좀 경과 관찰을 하죠. 난소 수술 전에 네. 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난소 나이 검사, 네. AMH 검사 다 하세요. 아기를 낳을 사람들은 저는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타게 되고 아기 다 낳았고 더 이상 임신 계획 없는 사람들은 일단 안 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떼면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괜히 병원 계속 다녀야 되고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암이 아니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맞아요. 없고 그게 그리고,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악성 위험성은 더 올라가요. 20대에 난소 무혹이다 그러면 그게 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맞아요. 40대에 난소 혹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암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암 아니에요? 괜찮아 보여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을 늘 흐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이게 조직 검사를 미리 할 수가 없으니까 네. 40대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 난소 혹이 뭐 5-6cm 이상 뭐 6-7cm 새로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뭐 주저 없이 그냥 수술을 진행하죠. 수술 방법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정말 산부인과에서도 수술 상처에 강박증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 미용 산부인과 네. 그래서 배꼽도 안 뚫고 맞아 질 뒤로 들어가서 상처가 안 보이게 하는 수술도 의사들이 연구하고 그래요. 수술을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네.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사실 이제 혹이 사이즈가 커지면 꼬일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특히 뭐 기형종 이런 건 잘 꼬일 수 있으니까 기형종도 근데 사이즈가 커져도 일단은 좀 많이 두고 보시나요? 가이드라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도 한 6-7cm 이상 되면은 기형종이다 그리고 한쪽만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수술할 때 가급적이면 정상 난소를 보존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 난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혹만 빼고 난소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기능을 꽤 하거든요. 맞아요. 난소가 더 이상 애기 낳지 않으실 분들 뭐 가입력 유지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혹이 막 한 10cm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무리해서 혹만 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난소 다 떼요. 네. 그쪽 난소만. 그렇죠. 그쪽 난소만 떼요. 그리고 그쪽 난소만 떼는 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혹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데 요 줄기만 탁 자르고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술 중에 터질 염려도 없고 수술 되게 깔끔하게 끝날 맞아요. 수 있거든요. 가장 좋아했던 수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때 한 15년이면 끝나죠. 맞아요. 네. 아 이게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난소를 그냥 막 날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사실은 제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난자를 다 못 쓰고 폐경이 되니까 폐경이 그렇죠. 될 때는 난자가 늘 남는 상태에서 우리가 폐경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폐경을 엄청 빠르게 만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난소에 무럭만 떼는 게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피도 더 많이 나고 피도 더 많이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력 유지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혹은 난소 전체를 제거하는 게 절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몇 번씩 얘기하지만 떼기 전에 얘가 암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은 항상 수술하는 의사는 이 혹이 암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수술해야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다른데 가급적이면 터트리지 않고
해야 되죠. 여기 약간 부인 종양에 집중돼서 약간 하긴 한데 내분비 쪽 하시는 선생님들은 50세의 아주머니도 이제 난소 기능이 있다. 그걸 살려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근데 난 기본적으로 남겨두니까 근데 네네. 기능이 유지는 되잖아요. 우리가 양쪽을 다 뗀다고 한 게 아니니까 우리 지금 부인 종양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난소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늘 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난소암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 난소암 정말 무서운 게요. 얘가 암이면은 바로 배 안에 다 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미 다 퍼지면은 이제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수술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분만 계획이 더 이상 없다 치면은 뭐 미련 없이 네. 잘 가. 잘 가. 혹이 있을 때 그렇다 하시죠.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셋째 계획이 있으셨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넷째쯤 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 또는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악성을 의심해야 된다 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되는데 복수가 같이 있다. 그 난소혹 주변에 물들이 이제 차량 배도 빵빵하고 그런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양성인 것들은 안에 물만 뽀얗게 차 있어요. 그쵸. 정말 물풍선처럼 네. 동그랗고 초음파로 보면 새까맣죠. 그렇죠. 새까맣고 네. 그런 경우는 악성의 가능성이 드물지만 안에 덩어리들이 있다. 고형 물질들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악성을 시사하고 벽이 보통 이제 동그랗게 물풍선처럼 보여야 되는데 좀 찌글찌글하게 불규칙한 벽을 보인다. 벽이 좀 많이 두껍다. 그런 경우에도 악성을 시사를 하게 되고 보통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물주머니가 하나인데 안에 경막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악성을 좀 시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음파를 볼 때 푸르무르 초음파를 딱 집어넣으면 갑자기 할 말이 딱 없어지고 네, 맞아. 엄청 열심히 이렇게 네. 볼 때 있잖아요. 네. 되게 무서운 상황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난소암은 진단하기도 어렵고 이게 만약에 1cm, 2cm라 하더라도 초기 암이었는데 뭐 암 아니겠지 하고 3개월 뒤에 봤는데 입이 다 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난소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정말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 쪽에 악성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있을 때는 뭐 산부인과 의사를 좀 되게 열심히 보게 되죠. 그리고 추가 검사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근데 초음파로 봤을 때 이게 네. 꼭 난소에 있는 무럭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속기 종양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나도 이제 이름이 부속기라고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진단 썼을 때 맞아. 자궁과 아이들? 우측 부속기 절제술인데 이걸 딴 사람들이 알까? 맞아. 아, 맞아. 네. 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제 부속기라고 하는데 그 부속기 안에는 나팔관, 난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난소에 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팔관에도 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팔관이 아예 막혀버렸다. 그럼 나팔관 안에 물이 차겠죠. 나팔관 수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팔관 안에 고름이 차서 그래서 고름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팔관 끝에 이렇게 핀브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네.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거기 끝에 무럭이 달릴 수도 있게 되죠. 팔오바리안 시스트, 나팔관에도 무럭이 생길 수 있고 고름집이 생길 수 있다. 수술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나팔관은 정말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네. 네. 나팔나팔 거리는데 맞아요. 진짜 나팔나팔 거리는데 거기에 무럭이 달렸으니까 정말 잘 꼬여요. 네. 맞아요. 난소 기능이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그렇죠. 다 떼고 났는데 그냥 네. 정상 구조가 있어요. 맞아요. 뗀 흔적도 없고 나팔관 수종이 있으면 그거를 네. 반드시 다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을지 나팔관이 그냥 부은 그 상태로 두는 게 나을지 그거는 엔도 선생님한테 좀 여러 번 시험관 하기를 했는데 착상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데 나팔관에 물이 좀 차 있다. 어차피 그 시험관 하기를 한 사람들은 나팔관이 전혀 안 쓰니까 안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팔관 안에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의 염증 물질들이 착상을 방해한다 그래서 임신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 나팔관 수종에 있는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뗄 필요 없다. 시험관 하기 할 때 이제 그때 수술하면 된다 하는데 그 전에 수술할 때가 고민인 것 같아요. 우연히 날라간 게 있으면 아 얘를 떼줘. 그럴 때마다 딴 수술하러 왔는데 나팔관 틱틱하게 불어서 얘 기능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맞아. 아, 맞아요. 절대로 정자 난자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그냥 놔둘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될 경우는 있죠. 환자한테 얘기를 안 그럼요, 하면 뗄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왜 네. 너무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 나팔관을 뗐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낭종이 있다든지 그래서 난소를 다 양쪽을 다 떼어냈는데 네. 초음파를 봤는데 네. 또 낭종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성 낭종이라고. 아 맞아요. 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뭐 배 안에 수술을 몇 번 받으신 분들 유착이 생기잖아요. 유착이라는 게 배 안에 구조물들이 서로서로 붙어있는데 여기저기 붙어있다 보니까 하나의 공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물이 차면은 초음파를 봤을 때 꼭 커다란 물처럼 맞아요. 물집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무릎 같은 경우는 보통 동그랗거든요. 근데 그런 가성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각져져 있어요. 맞아요. 정말 어떤 공간 안에 물 차있는 듯이 장 모양대로 네. 이렇게 영어로 인클루전 시스트라고 하는데 CT 같은 것을 찍으면은 보통 알려주죠.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수술하고요. 결국에는 네. 난소 낭종이 재발을 안 하려면 난소 기능이 어떻게든 끝이 나야 이제 폐경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더 드네요. 슬프네요. 아 여자는 슬퍼 하여튼간에 좀 슬퍼. 남자는 이렇게 됐거든? 얘 울어? 폐경 후다. 폐경이 됐는데 한쪽 난소에 혹이 생겼다. 폐경된 난소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내분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폐경이 됐으면 난소는 무의미해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저는 멀쩡한 반대쪽도 떼요. 네. 왜냐하면 그거 남겼다 나중에 또 생겨서 말이야 되니까 난소 혹은 미리 증상이 안 나타나요. 저도 온콜로지 하면서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잖아요. 저는 늘 가정을 즐기니까 이게 네. 만약에 저는 애를 다 낳았는데 난소에 혹이 한쪽이 생겼다 하면은 난소 전체를 떼달라고 한쪽은 그냥 날려버릴 것 같고요. 네. 폐경 전이면 네. 폐경 후면 난소에 혹이 생기면 양쪽을 무조건 다 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만약에 수술한다면 수술하고 나면 저는 이발할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이제 산부인과 졸업이에요. 안 와도 졸업이에요. 이제 볼 일 없어요. 이제 뭐 검진 때 올라갈 일도 없어요. 산부인과 졸업입니다. 그런 말 할 때 저는 기쁘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버실 타입이 아니세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애가 4명인데